네, 대한민국의 심장부 서울시청 앞을 가동된 8만 인파의 함성이 밤새 지축을 뒤흔들었던 곳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프랑스와의 월드컵 2차전이 열린 6월 19일 월요일 아침 아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특집 뉴스광장 시청 앞 플라자호텔 특설 스튜디오에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후반 90여 분간의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리고 지난 밤과 또 경기가 끝난 지금까지도 이것 월드컵의 선홍색으로 물든 시청 앞 광장은 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반 35분 기어이 천금의 골을 터뜨려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던 경기 장면 먼저 하이라이트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이어집니다. 이영표. 아, 설기현. 설기현 두 선 사이에서 설기현 오른쪽 크로스. 네, 좋아요. 기어코 만들어냅니다. 네, 기어코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네, 우리 김남희 선수는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 선제네요. 골키퍼 만났습니다. 이훈재 골키퍼 선방. 네. 바테스 골키퍼 우리 선수들 제 위치로 경기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프랑스와 접전 한 골을 먼저 내줬습니다만은 동점골 1대1 무승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